자, 우리가 10장 1절에서는 복소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했고, 복소수 사이의 사측 연산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복소수가 갖는 성질들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중요한 거루는 오일러의 포뮬라, 오일러의 포뮬라, 그 저기 G equal X plus IY를 G equal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로 바꿔 쓸수 있고, 그러면 G의 N승은 R의 N승 곱하기 코사인 N 세타 플러스 I 사인 N 세타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게 드모합으로 정리죠. 그 드모합으로 정리는 오일러의 포뮬라에서 쉽게 유도된다는 것까지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복소수가 무엇인지, 복소수의 사측 연산과 복소수의 주요 성질 몇 가지만 학습했습니다. 자, 지금 10장 2절은 복소 함수, complex function입니다. complex function. 이 복소 함수는 간단히 말하면 정의역과 치역이 복소수의 집합 인 그런 함수란 말이에요. 정의역이 복소수의 부분 집합이고, 또 치역도 복소수의 부분 집합인 그런 함수란 소리예요. 그래서 G equal X plus IY, 여기서 이제 X는 복소수 G의 리어 파트인 실수고, Y는 복소수 G의 이미지너리 파트인 실수 값이에요. XY는 실수 값이에요. 이런 복소수 G 이 값에 따라서 W equal U plus IV라는 이미지가 유일하게 결정되는 복소 함수 F를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W equal F of G인데, 그러면 G가 X plus IY니까 F of X plus IY 이렇게 쓸수 있죠. 그 이미지가 U plus IV란 말이에요. U plus IV인데, 이 U는 여기 G가 XY에 의해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U도 요 XY에 디펜드된 함수고, 요 V도 결국은 XY에 따라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V도 XY에 디펜드된 함수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U와 V는 각각 독립 변수가 xy인 이변수인 실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이제 공부는 요 실수 함수 요것도 실수고, 요게 표 요거 요거는 요 w의 리어 파트고, 요쪽은 요 v는 요 w의 이미지널 파트잖아요. 그건 다 실수 함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복소 함수도 그 복소수가 결국은 실수 파트인 X와 Y들에 대한 이해로, 그 G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듯이, 이 W라는 복소수 값도 요 U와 V라는 실수 값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수 함수에 대한 두 개의 실수 함수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W라는 복소수 함수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끝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별로 복잡하지 않다는 소리죠. 디멘전만 올라가는 거지, 결국은 실수 함수에서 우리가 배운 지식을 다쓸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결국 이 F란 함수는 어떤 거냐면, G equal X plus IY를 W equal U plus IV라는 그런 복소수로 보내는 함수란 소리예요. 자,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이 복소 함수 W equal F of G가 G 스퀘어라고 할 때, 그때 U of XY 또 V of XY를 한번 구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걸 구하고 나면, 그럼 F of G에서 G가 1 플러스 I일 때 값을 요걸 이용해서 금방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요때 U하고 V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W는 G제곱이니까 결국은 X 플러스 IY의 제곱이라는 소리죠. 요걸 플러스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yi가 되는 거 금방 이해가 되나요? 실제로 x 플러스 iy를 놓고 곱해 보세요. 그럼 xx 곱하니까 x제곱 됐죠?
그 다음 iyiy 곱하니까 i 제곱에 y 제곱이 됐죠. 그거는 마이너스 y 제곱이죠. 그건 실수가 되잖아. 그 앞에 부분은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미지너리 파트는 어떻게 돼요? x에다가 iy 곱한 ixy 하고 또 y에다가 이걸 또 제곱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두번 곱하니까 x에다 iy 곱한 것도 x에다 iy 곱한 거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그리고 i가 붙죠. 그러니까 xy i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두배 xy i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요 pure imaginary part의 요그 값은 exy가 되는 거란 소리죠. 그리고 pure 저 rear part of w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란 소리고, 즉 이게 u고 이게 v란 소리죠. 즉 u of xy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고, 요 pure imaginary part는 저기 imaginary part는 v of xy는 exy란 소리죠. 그럼 함수를 다 찾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했어. 그러면 f of 1 플러스 y는 1 플러스 y는 이걸 그냥 계산해서 대입해서 계산해서 구하면 1 플러스 i의 제곱이니까 그냥 요 식의 그냥 계산해서도 구할 수 있고, 요거에 의해서 리어 파트가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11 집어넣으면 그러면 0이 되죠. 그렇죠? 여기다가 2 그 이미지너리 파트는 exy인데 여기에 xy가 각각 11이니까 1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2가 되죠. 그러니까 0 플러스 2i가 돼서 2i가 되죠. 즉 이거가 의미하는 바는 1 플러스 i의 제곱을 실제 계산에서도 구할 수 있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리얼 파트인 0 플러스 i 곱하기 이미지너리 파트인 2 해서 2i가 구해지기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훨씬 이걸 구해놓고 그다음 대입하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렇죠? 매번 연산을 복잡하게 100번씩 할 필요가 없이. 자, 그걸 코드로 짜면 그러면 W를 F of X 플러스 IY로 정의해주고, U를 고 W의 리어 파트라고 정의하고, V를 W의 이미지너리 파트라고 정의한 다음에 그 리어 파트인 U와 이미지너리 파트인 V를 프린트하라 그러면 바로 아까 우리가 구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또그 다음에 EXY 그냥 구해주죠. 그러면 거기다가 그 F의 1 플러스 I를 구하라 그러면 EI 딱 구해주죠. 이런 식으로 이 복수 함수가 있을 때도 어떤 값을 구해주는 것을 그냥 연산을 통해서도 할수 있고, 요 리어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를 각각 구해놓은 다음에 그이 리어 파트에 대한 연산을 하고 이미지너리 파트에 대한 연산을 해서, 그래서 그 리어 파트 플러스 i 곱하기 이미지너리 파트를 더해주는 걸로도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 함수라는 게 특별히 복잡한 게 아니죠. 그렇죠? 리어 파트 함수와 이미지너리 파트 함수를 각각 구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xy를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각각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구해주면 u 플러스 iv로, 그렇죠? 그래서 함수값 w를 구하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훨씬 복잡한 함수다 쉽게 이 코드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주환 씨. 그렇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함수가 아무리 복잡해도 구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야. W가 F of G equal G bar라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란 함수라고 했을 때 그때 U하고 V를 구하라. 그리고 그때 F of 1-I 값을 구하라. 그러면 W가 뭐냐면 G 바니까 G가 X 플러스 IY면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X 마이너스 IY가 되는 거잖아요. 리어 파트는 그대로 두고 이미지너리 파트에만 마이너스를 취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UV는 어떻게 돼요? U는 그냥 앞에 W는 이게 U 플러스 IV잖아. 그러니까 U는 X고 V는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그러면 f of 1-i는 뭐예요? u 플러스 iv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1-1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면 x 파트, 리어 파트는 1이고 이미지를 파트에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1 플러스 i 곱하기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1 플러스 i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f equal W equal F of X plus IY로 정의해주고, UV를 각각 리어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로 주고,
프린트아웃하라 그러면 x는 u는 x, v는 마이너스 y가 구해지니까 그 값을 f of 1 마이너스 i를 구하라 그러면 i 플러스 1로 딱 이렇게 i 플러스 1로 1 플러스 i로 바로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소함수를 다룬다는 것은 결국은 그 w equal u 플러스 vi 해서 u하고 v라는 이변수 실수함수 두 개를 분리해놓고 나면 그러면 앞에서 썼던 코딩을 이용해서 그 실수함수, 다변수 실수함수에 대해서 뭐든지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따로 계산한 걸 합쳐놓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그 제네랄라이제이션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복수함수에 대해서도 일변수함수, 다변수함수 경우 마찬가지로 이제 극한, 리미트, 컨티뉴이티, 데리버티브, 또 이니그레이션 등을 다 정의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어요. 복수함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해왔던 미적분을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별로 어려운 점 없이.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엔지니어링 매스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곧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엔지니어링 매스 내가 옛날에 가르칠 때 만들어 놨듯이 이 공학수학 여기 보시면 이 실습실별로 뭐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벡터도 배우고 또 선형대 수학도 다시 배워요. 여기 필요한 것들을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 결국은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문제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1계 상미분방정식, 2계 상미분방정식, 그다음 고계 상미분방정식, 그다음 열린 미분방정식, 뭐 라플라스 변환, 또 벡터 인테그레이션, 뭐 푸리에 급수,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또 복소수의 적분, 뭐 레지듀, 뭐 인포말 컨포멀 매핑, 등각사상 뭐 이런 것들을 공학수학에서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상미분 방정식을 한다 그러면 이게 상미분 방정식에서는 뭐 이런 이런 함수에 대해서 이것이 이런 함수들이 이런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임을 보여라 그러면 실제 이 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라 그러면 이게 해를 구해주고 그 초기 조건을 주면 그러면 그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해줘서 그 그래프를 그려주고 또 뭐 론스키안을 구하라 그러면 이 함수의 론스키안을 구하고 이 론스키안이 0이 아니면 이 함수들이 1차 독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에서 배운 개념하고 다 일치되는 것들이에요. 즉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1차 독립을 선형대 수학에서 배우는데 여기서 지금 연속 함수들이 1차 독립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 함수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앞에서 배운 개념들이 다 이렇게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미분방정식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이 미분방정식으로부터 이 특성방정식을 구하고 이 특성방정식의 특성근을 구하고 이게 바로 아이겐밸류나 마찬가지예요. 요거에 대응하는 행렬의 아이겐밸류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는 해를 구한다. 뭐 이게 결국은 아이겐벡터 구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행렬이 이게 변수가 주어지면 뭐 이렇게 솔브해서 그 솔루션을 구하고 특성 그 미분방정식을 풀라 그러면 이게 디퍼런셜 이퀘이션 DE가 그런 의미예요. 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라. 그러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서 해 일반 해를 주고 여기에 이니셜 밸류 초기 조건을 집어넣어 주면 이제 파티큘라 솔루션이 딱 이니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요 해가 파티큘라 솔루션이 존재해서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 뭐 이런 미분 방정식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엔지니어링 매스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마무리는 이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1학기에 싱글 베리어블 캘큘러스 할 때도 여러분들이 본 식이 있을 거예요. 이게 테일러 익스펜션 할 때도 그 이미지니 넘버라든지 또는 파이라든지 또 이 초월수들이 다 그 급수로 표현되는 거를 확인했었죠. 그때 본 식이에요. 이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소개된 식이 바로 이 오일러 포뮬라예요. 이게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건 그 오일러의 공식
오일러 포뮬라인 E들이 IX 이퀄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에 X 대신에 파이를 대입하면 그러면 E들이 I 파이는 코사인 파이 플러스 I 사인 파이가 되잖아요. 그쵸? 그럼 코사인 파이가 뭐가 돼요?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코사인 파이는. 그 다음 사인 파이는 뭐가 돼요? 0이죠? 그럼 I 곱하기 0이니까 이건 없어지고 E들이 I 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EDD 파이 양변에 1을 더해주면 EDD 파이 플러스 1 이퀄 0이 되죠. 이게 보여 이걸 우리가 오일러의 항등식,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 영화에서는 이두 개의 초월수 E와 파이가 하나의 허수인 이메이지너리와 만나면서 세 개가 다 엄청나게 복잡한 이런 그런 수학적 표현이 만나면서. 수 중에서 가장 간단한 숫자인 0과 1로 이 표현이 되는 걸 보면서 그 박사와 그 어린 루트라는 학생이 감탄하는 그 모습이.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받은 루트가 나중에 수학 교사가 돼서 학생들한테 자기 경험을 강의 전하는 그런 수업 장면을 이 동영상 주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소리도 들어볼까? 決して繋がらない。でもね、一人の人間がたった一つだけ足し算をすると世界は変わります。矛盾するものが統一され、무슨이 되는 것들이 모여서 통일을 이루어서 ゼロ、つまり실제로는 이미지의 넘버를 허수, 존재하지 않는 것, 쓸데없는, 그러니까 상상에 그래서 불필요한 거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0, 1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된다는 그런 그것을 선생님이 이제 자기 경험을 전달해서 수업 장면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싱글 베리어블 캘큘러스 13주차 테일러 급수에서 자연지수 E와 무리수인 원주일 파이를 이 파워 시리즈로 몇 급수로 표현할 때 이미 보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변수 미적분학의 마지막 절에서는 이 복소수와 복소함수에 대한 내용을 커버하면서 이런 수들이 모여서 자연의 질서를 표현해 준다는 것을 것으로서 마지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프로그램 열어 풀어보시고 뒤에는 5주차부터 9주차까지의 오픈 프로그램들 쭉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볼 때까지는 이것들 안 해본 것들을 다 추려서 여러분들을 파이널 PBL 보고서에 포함시켜서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뒤에는 어펜딕스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운 그런 내용들 코드를 좀 모아놨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캘큘러스2의 샘플 파이널 이그잼인데 이게 보통 이제 공대생들 우리나라나 또 외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미적분학 2를 배웠으면 보통 이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뭐 알다시피 뭐 트루 폴스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뭐그 개념들 뭐 저기 데피니션들 또는 컨셉트들에 대해서 뭐 그린 정리는 무엇이고 뭐 스톡스 정리는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뭐 다변수 함수의 리미트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변수 함수의 이건 파라메트릭 펑션이죠. 파라메트릭 벡터 펑션이죠. 이런 포지션 펑션이 주어졌을 때 벨록시티나 억셀러레이션이나 뭐 스피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코디네이트를 좌표 변환해 줬을 때그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한 점이 렉탱귤러 코디네이트에서 한 점으로 어떤 점을 대응되는지 또는 마찬가지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 있는 한 점이 렉탱귤러 코디네이트에서는 어떤 점으로 표현돼야 되는지 그리고 또 다중적분 뭐 여러분들이 해봤듯이 다중적분은 코드를 이용해서 쉽게들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야? 파셜 데리버티브, 다변수 함수의 파셜 데리버티브 구하는 거, 또 다변수 함수에서의 임계점을 구하는 거,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솔브하면 그럼 여러분들 임계점들을 구할 수 있죠. 그럼 그 임계점이 극대값을 갖는지 극소값을 갖는지 또는 안장점인지 그걸 이제 판단하는 거. 뭐 실제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도 이해할 쉽게 그릴 수 있죠. 우리가 3차원 안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이변수 함수까지는 또 그린 정리를 이용해서 라인 인테그랄을 이중 적분으로 구할 수 있고 이건 뭐 간단한 코드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을 이미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이변수 함수가 어떤 점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그건 리미트가 이제 존재하는지 이건 존재해서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고 뭐 체인룰 보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링크를 한번 해볼까 하이퍼링크로 가보면 이게 이제 미적분학 이게 미적분학의 여러분들이 이제 두 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이 사실 여기에 다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펀더멘탈 시험 캘큘러스에 들어가면 펀더멘탈 시험의 캘큘러스의 문제들하고 뭐 프리들 이 코드들까지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것들 참고해서 필요하면 보실 수 있을 거고 뭐 설명도 들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다음 뭐 연속성 리미트 뭐 리미트에 대해서도 문제들 뭐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된 코드들하고 다 있으니까 뭐 필요할 때는 가서 보시면 되고 뭐 이 그 이 켈북에 가면 뭐 그 내용도 다 있을 거고 뭐 그린 정리 뭐 그린 정리에 대한 설명 여기에만 동영상까지도 있지 않나 내가 이거 설명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이게 켈북 여기에 들어가시면 켈북 1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게 이제 내가 국제어로 강의한 그 켈북인데 뭐 여기서 뭐 그린 정리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책의 내용들이 다 있을 뿐더러 뭐 더블 인테그랄 아니면 더블 인테그랄 뭐 내가 강의한 것들 여기 다 있으니까 챕터 4 참고해서 이렇게 다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make this domain very small. Then we may write. 뭐 이렇게 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고 여기 여기 지금 어디 그린 정리가 14장, 15장, 15장이 아마 그린 정리 걸 벡터 캘큘러스 그렇죠? 여기 벡터 캘큘러스에서 이게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미적분학은 이 벡터 캘큘러스가 마지막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다 컴플렉스 펑션까지도 추가로 배운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벡터 캘큘러스에서 뒤쪽에 쭉 가시면 여기에 지난주에 배운 그린 정리, 스톡스 정리, 다이버전스 정리에 대한 문제 풀이하고 뭐 설명 등등이 여기에 추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그러면 오늘 강의한 이 책이죠. 여기서 내가 이 한글 이게 잘 안 잡히네. 그래요. 어쨌든 여기서 그 우리가 배운 것은 지금 이 오늘 봤듯이 여기서 그동안 우리가 이 저기 뭐냐 싱글 베리어블 캘큘러스부터 시작해서 이 멀티 베리어블 캘큘러스까지 그리고 벡터 캘큘러스 그래서 그린 정리, 스톡스 정리, 다이버전스 정리까지 또 서페이스 인테그랄도 학습하고 그리고 복소 펑션까지 소개하는 걸로 이 다변수 미적분학과 코딩을 이제 이번 달 말에 나올 책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마쳤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